시간 됐어. 야, 넌 주사 하나 못 넣으면서 무슨 의대 간다 그래. 알았어. 간다. 이따 시내 갈래? 시내 왜? 그냥 너 슬리퍼 떨어진 것 같아서. 뭐야, 아직 신을만 해. 아빠 안 계시니? 만나기로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. 누구신데요? 그 너네 아빠 개 키운 거 도와주는 수의사 아이씨야. 아마 농장에 계실 거예요. 아, 거기 있다고? 아이고, 아이고, 이놈 할배네 할배. 이거 올해는 넘기겠나 이거, 응? 어, 아저씨 시내 동물병원 오픈했으니까 아프면 데리고 와. 또 보자. 쭈쭈야, 쭈쭈야 괜찮아. 아빠 괜찮아. 아빠 잠깐 건진 갔다 올 테니까 집에 들어가 있어. 내려줄게. 무슨 검진 가는데? 또 그런 일 하는 거 아니지? 아이, 저 그런 거 아니라니까. 나 진짜 맨날 전학 다니는 거 힘들어. 친구 한 명도 없단 말이야. 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. 공무원 열심히 하면 돼. 그냥 그만하자. 충분 조건이고, 야, 다 만족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. 그치? 왔어. 어때? 뭐가? 마음에 들어? 그냥 뭐? 내가 엄청 고민을 해서 빨리 마음에 든다고 말해라. 아, 몰라. 아, 몰라? 조용히 너 조용히 좀 해라, 어? 자, 인사 드리고.
앞에 보고. 달리기 잘해? 아니. 열 좀 맞추고. 나 진짜, 진짜 못해. 내가 더 느릴 거야. 걱정하지 마. 너 엄청 빨리 뛴다. 자. 준비. 괜찮아? 네. 괜찮아? 그러니까 선생님이 뛰지 말라 그러는데 왜 자꾸 뛰었어? 알잖아. 내신 1등급. 아 몰라 안 돼. 달리기 금지야. 아 진짜 안 할게. 너 저번에도 진짜 안 할게 이랬거든? 다음부터 진짜 진짜 안 할 거야. 진짜지? 아, 아 믿어야 돼 말아야 돼. 빨리 가자. 우리 늦겠다. 아까 걔랑 무슨 얘기한 거야? 어? 빨리 가자. 어? 너 잘 본다고. 아. 경희야! 그럼 이게 이렇게 됐... 어? 왔어? 일로 내려와! 어제 내가 말한 주연이 내려올 거야. 어제 서점 갔다 만났는데 소영이도 의대 가는 게 꿈이래. 응. 나도 의사 되는 게 꿈이야. 아 그래? 얘네 아빠가 수의사시거든. 아 주연아, 너랑 경희랑 8살 때부터 단짝이라면서? 우와. 아. 부럽다. 내가 다 말해줬어. 아 맞다. 내가 집에 가는 길에 예뻐가지고 뭐 좀 사왔는데. 뭔데? 잠깐만. 짜잔! 우와. 고마워. 이거는 주연이 거. 여기. 이거 이렇게 차면 돼. 이렇게? 예쁘다. 괜찮아? 어. 아 진짜? 예쁘지? 다행이다. 예쁘다. 마음에 안 들면 어쩌지 했었는데. 야 서주연! 아 너 왜 그래? 우리랑 친해지려고 그러는 거잖아 소영이도. 너 언제 왔다가 아까도 자꾸 소영이래. 그게 아니잖아. 나 우리 둘 사이에 누구 자꾸 막 끼는 거 진짜 싫어. 언제까지 둘만 있을 순 없는 거잖아. 왜 둘만 있을 수 없는 건데? 졸업하면 다들 이 섬 떠나는 거 알잖아. 다른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것도 배우고 그래야지.